근데 짝꿍 중에서도 세 분은 저는 알았어요. 제가 알아봤어요. 에이스였어요, 정말. 좀 눈에 좀 튀셨어요, 세 분. 저야 뭐 눈에 튀었을 수밖에 없는 완전 튀셨죠. 몸이었고. 네. 이 친구 짝꿍에서 인기 제일 좋았어요. 네. 그때는 귀여웠을 때니까. 근데 세 분이 이렇게 눈에 튀고 뭐 야학생들이 좋아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소방차 가수로 어떻게 데뷔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그 그러니까 아까 그 퀸 노래를 시작으로 저희가 젊은이를 빛냈죠. 네. 그 노래를 하니까 네. 인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매주 노래 한 곡씩을 하고 또 당시 잘 나가는 그 선배 가수랑 같이 뭐 춤도 추고 콜라보레이션하고 고양시에 막 그거를 매주 시켜 주셨어요. 젊은이들에서 예를 들어 어떤 분들 그때 당시 그럼 그 가수분들은 막 쳐다보기 뒤도 저기 부러울 정도로 되게 좋았겠네요. 그때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었죠. 그러니까 전영석 선배님, 정찬무 씨. 조용필 씨 다 거의 다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해서 방송을 얼굴을 알리긴 했지만 어떤 단독 앨범이 나올까지 직접 매니저를 찾아다녔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무명 시절에 바깥에서 그 클럽에서 노래를 많이 했어요. 아 이미 밤무대에서. 그렇죠. 그때 워낙 밤무대에서 유명해졌고. 그래요. 저희는 그때는 이제 노래를 하려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끼리는. 근데 일단 뭐 그런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뭐 스카웃돼서 한다기보다도 우리끼리 만들어보자. 그래서 우리끼리 돈도 벌고 그 돈 벌어서 앨범도 만들고 녹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밤 없어 해서 이제 돈도 좀 벌면서 네. 음반을 만들기 시작했죠 저희가. 아, 그 소속사에 누군가를 만나면서 아예 소방차라고 처음부터 하자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름이 아니면... 처음부터 소방차였어요? 아니죠. 이상원 씨? 그 처음에 무슨 얘기하면 좀 재밌는데 견인차? 서울차? 아니, 아니. 부산차? 코스모스 위에 나비 앉았네. 그룹 이름이야? 네, 코스모스 위에 나비 앉았네. 열한 글자네. 소속사 사장이 시인이셨나요?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걸로 청춘 아름다운 청춘 줄이면 코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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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사 사장님이 아니시고요. 당시에 저희를 좀 도와주셨던 음악 하셨던 분이었는데 아하. 그분이 이름을 약간 특이하게 지시는 분이세요. 틱틱 틱탁 톡인가 뭐 이런 거 이름 짓고 막 이렇게 지시는데 특이하게 우리한테 코스모스 위에 나비 한 잔을 지어주셨어요. 네. 아 그래요?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고 나비는 봄에 날아오니까 아. 사시사철 네. 영원하게 인기 누려라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너무 길었지. 그때 그 이름 너무 좋았어요 저희는요. 아 그래요? 시적이니까. 네, 왜냐면 유치하지 않고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름이. 어떻게 그럼 소방차로 소방차라는 이름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 그 밤업소를 하잖아요 보통.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조용필 뭐 구창 뭐 전용걸 그러면 네온을 이렇게 앞에 이렇게 그 네임보드 위에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반짝반짝한 게. 근데 거기 우리가 붙으려면 조용필 이렇게 했는데 이만하게 붙을 거 아니야. 코스 뭐 세 사람 출연진을 다 잡아먹어요. 어? 그 아, 이름표가 선배님들을 너무 업주에서 업주가 네온 많이 들어간다. 야 이거 너무 긴 거 아니야. 야, 한 세 글자 정도 줄여주면 안 되겠냐. 아, 세자로. 해서 나온 게 소방차예요. 어, 결국은 밤무대 사장님의 권유로. 네. 저희는 그 밤무대 잘릴까봐 네. 갔는데 그 이름 때문에 잘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완전 쫄았죠. 어떻게 할까요? 그냥 소방차를 해갖고, 네. 그냥 뭐 이름이 어떻고 저쩌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소방차로 해야 되니까, 네, 소방차로 할게요. 그래서 그게 된 게 소방차예요. 그때 당시 뭔가 나이트만의 막 특별한 문화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제일 기억나는 게 지금하고 확연히 틀린 게 브루스 타임 있었어요. 있었죠. 여기 말고 딴 남자도 잡고. 아 양쪽에 있어. 예쁜 여자들은 몇 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양쪽에 잡혀놓은 여자가 이렇게 보다가 아, 이상한 거죠. 제가 이렇게 잡잖아. 이렇게 가는. 그래서 이렇게 브루스 한 번만 주실래요? 브루스 한 번만 주실래요? 그러면. 자, 오늘 얘기 정말 재밌습니다. 채널 고정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원장님은 전혀 모르시나 봐요. 나이트 안 다니셨나 봐. 원장님은 일단 요거. 아니에요. 저랑 나이트에서 머리 잡고 한번 싸우네요. 아니, 공부 좀 하세요. 자, 다음. 옷을, 추억의 물건을 보면 이거가 또 소방차면 네. 승마바지 이거거든요. 이거, 이것도 보세요. 이거 그때 누가 이거 다 이렇게 유행시킨 거예요? 이거는 그 예전에 구창모 씨랑 저희가 활동을 같이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우리가 구창모와 소방차라는 그룹 아닌 그룹을 결성을 해서 예전에 연말 시상식 때 저희가 그 도와드린 적 있어요. 구창모 씨를. 네. 그래서 방황이란 노래 할 때
저희가 같이 이제 노래 부르고 같이 춤을 춰드렸는데 그 당시에 의상을 하용수 씨가 만들어주셨어요. 제목 스타일로. 공짜니까. 공짜는 아니고. 우리가 돈을 안 내잖아. 구창모 씨가 돈을 내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걸 요구했죠. 같이 무대를 하니까. 네, 승마바지, 뭐 그래서 위에 자켓, 그래서 아 거기다 코트도 하나 만들어다 넣어서 코트까지. 그 당시에 한 벌에 한 200만 원 정도. 그래서 소방차가 뭐 했다 하면 유행이 됩니다. 약간 고걸 느낌이에요. 네, 이런 안경도 그때 예 끼셨었죠. 이거는 자켓 안에 아마 이 안경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자, 저희가 그러면 소방차 앨범을 좀 볼게요. 지금 아니 이때 제이 안경이 이 안경이에요. 그때 안경 그대로 갖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일단 노래를 좀 듣고 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진짜 옛날 생각나네요. 저온가에서 살찔 거 좀. 어디 살찌고 뒤에 그 정. 아니 이건 뭐야? 왜 저런 것만 시켰냐고 나한테. 도대체. 이게 뭐예요? 팬들이 준 거구나 그거. 아, 틀 수가 없네. 한 번도 안 보신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안을 걸 안 봤죠. 그러니까. 아 봤죠 그거는. 안 봤다면서요? 아니 이미 한 20년을 그 저희 진열장에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아내를 확인을 못했어요. 제가 보냈어요. 선영 씨. 형 내가 이거 쓰다가 야자 시간에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대자로. 선영 씨 26년 만에 이걸 꺼내서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야. 여기 얼마나 소녀가 가슴이 설레서 잠을 러브 이즈 아, 근데, 성만을 근데, 생각하는 것. 근데 잠깐만 좀 보세요. 제 진짜. 저 솔직히 이거 처음 보.